깻잎 김치부터 만들어 볼 거고요. 깻잎으로 김치를. 선풍기 딱 드시면 없어지는 양이에요. 왠지 아세요? 너무 맛있으니까. 자, 그러면 깻잎을 먼저 손질할 텐데 깨끗이 제가 씻어놓은 거예요. 이것만 한 반 정도만 자르신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이걸 자르지 않으면 식감이 너무 딱딱해. 근데 이걸 완전히 이렇게 똑 밑에 딱 붙여서 잘라버리면 다 자르는 게 아니다. 나중에 깻잎 먹을 때 좀 잡아줘. 막 이런 게 있어요. 그래서 약간 이렇게 붙여주면 나중에 한 장씩 띄기가 되게 편해요. 자, 이렇게 해서 이제 깻잎 손질은 끝났어요. 보통 어머니들 깻잎 하실 때 어떻게 하세요? 한 번 그냥 씻어가지고 양념 바르고 또 여기다 놓고 또 양념 바르고 이렇게 하죠. 저는 깻잎을 쪄줄 거예요. 한 번에 싸놓지 마시고 이렇게 이렇게 겹쳐서 깻잎을 한 번 찌게 되면 깻잎의 그 특유의 향이 너무 강한 향이 어느 정도 날아가고 엄청 부드럽게 드실 수가 있어요. 한 김 쐬준다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래서 5분 쪄주면 아주 좋습니다. 여기서 그냥 불 끄시고요. 그대로 식혀주시면 되는 거예요. 야. 자, 여기서 기가 막힌 오늘의 하이라이트예요. 혹시 된장 만난이라고 혹시 들어보신 분 손 들어주세요. 처음 들어봐요. 된장 만난이요? 왠지 아세요? 제가 개발했으니까. 아. 만능 된장이라고 제가 부르겠습니다. 만능 된장. 우리가 깻잎 먹을 때 감칠맛 주는 게 별로 없잖아요. 그리고 단백질이 없잖아요. 근데 여기다 된장도 식물성 단백질이죠. 그쵸. 소고기도 동물성 소고기도 들어가요. 단백질이죠. 야, 깻잎을 하나를 먹더라도 건강하게 드실 수가 있는 겁니다. 자, 먼저 하는 순서예요. 이것만 지켜주시면 돼요. 소고기 갈은 거 200g 여기다가 참기름을 한 두 큰술만 이렇게 넣어주세요. 이 소고기에서 날 수 있는 잡내 다 없어져요. 소고기를 사용하실 때는 기름기가 많지 않은 홍두깨살로 하세요. 왜 그러냐면 기름이 많으면 나중에 식으면 뻑뻑하게 굳어요. 핏기가 안 보일 때까지만 볶으시면 돼요. 자, 오늘 비법 계속 나옵니다. 시판용 된장 1:1입니다. 오, 한 컵이에요. 만능 된장. 된장 요리할 때는 이게 된장을 볶아서 써주시는 게 좋고요. 된장이 훨씬 더 구수해져요. 생각. 요리를 했을 때 훨씬 더 텁텁한 맛 없이 빠진 생강. 진짜 깔끔한 맛을 주는 게 생강입니다. 이렇게 볶으면 이제 된장이 이제 구수한 향이 막 올라와요. 벌써 맛있겠는데요? 이럴 때 양념 다 넣으면 되는 겁니다. 다진 마늘 3큰술. 마늘. 약간의 단맛을 줄 맛술 한 컵이에요. 참치에 또 간장이 들어가지 않은 이런 노란 참치액이 있어요. 참치. 한 컵을 넣고요. 자, 그다음에 여기다가 약간의 매콤한 맛은 있어야겠죠? 자, 청양고춧가루 6큰술 넣겠습니다. 청양고춧가루. 한 큰술에 설탕만 넣어주세요. 설탕이 단맛도 주지만 잡내, 떫은 맛 이런 것들을 다 잡아줍니다. 간 한번 보세요. 와, 맛있겠는데요? 우리 김희 PD님. 미쳤죠? 간된장처럼 네. 밥에 비벼 먹으면 한 그릇 쭉딱 같은 맛있겠어요. 진짜 맛있어요. 이거 안 따라 하시면 후회합니다. 대단했어요. 이제 이거 됐죠? 가지, 오이, 고추, 쌈장 이걸로 다 끝나요. 그러면 이거 만드는 동안 아마 깻잎이 식었을 거예요. 무치기만 하면 끝. 자, 우리가 깻잎 김치 할 때 이제 여러 가지 채소가 들어가잖아요. 대파 한 반대 정도 돼요. 청양고추 다져서 넣으시면 돼요. 양파 반 개를 쓸 겁니다. 반 개. 깻잎이 50장이니까 저는 이거 한 컵 정도 들어간 것 같아요. 여기다 한 컵. 여기서 이제 골고루 섞어주시면 얼마나 쉬워요. 이제 한번 발라볼게요. 양념장을 너무 많이 바르지 마시고요. 가운데다가 쭉 이렇게. 얇게 때 펴바르듯이. 와. 어떡하죠? 아마 생전 처음 먹어보는 그런 깻잎 김치일 거예요. 밥 한 공기 일단 뚝딱. 네. 저대로 싸먹고 싶어요, 그냥. 만들어 놓은 이 된장 만난이 하나 있으면 색다른 겉절이가 탄생합니다. 된장 만난이. 근데 저는 상추가 있어서 상추 가지고 한번 제가 겉절이를 한번 해볼게요. 여기다가 식초 한 반 큰술만 넣어주시고요. 매실 원액. 여기다 두 큰술 정도 넣어주세요. 이렇게 쫙 넣어서 이거는 우리 PD님이 한번 딱 이렇게 간을 한번 봐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이제 상추로. 도저히 모르겠거든. 완전히 달라요. 맛이 완전히 달라요. 채소만 달라졌는데 어떨까요? 이거 고기 먹을 때 먹어도 맛있고 입만 확 돌죠, 침이.